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턴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해서 지난 20일과 22일 전국 지표조사 결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35% 그리고 윤석열이 29%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려 6% 차이가 납니다. 지난 12월 2주차 조사와 비교해서 두 후보의 격차는 2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더 벌어졌습니다. 뒤이어서 안철수가 6%, 심상정이 4%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층은 2주 전 조사에서는 17%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25%로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지난 11월 초에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30%대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대선 당선 전망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41% 그리고 윤석열이 32%로 조사가 됐습니다. 무려 9% 정도나 차이가 납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에 윤석열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정심판론이 그동안 상당히 앞선 것으로 조사가 됐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국정안정론과 심판론이 나란히 42% 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가족 검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이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선 후보 가족 검증과 관련해서는 당연하다는 응답이 68%로 압도적이었고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28%로 집계가 됐습니다. 저 28%의 수치와 윤석열의 지지율이 엇비슷하다는 것을 감안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아울러서 외교 안보 능력 분야 평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8%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그 다음이 윤석열 22%, 안철수가 7%, 심상정이 2%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여론지표를 종합을 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구한 날 술이나 먹고 다니면서 배우자는 온갖 의혹으로 인해 얼굴도 내비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국제망신을 시키는 야당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 역시도 도저히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다는 것을 반영한 그런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이고 응답률은 무려 24.3%입니다. 신뢰성이 매우 높은 여론조사 결과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고로 대세는 이제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방심할 수는 없죠. 앞으로도 저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작과 공작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정부에 반항하며 마치 그것을 거대 권력과 싸우는 정의로운 검사인 것 마냥 눈속임을 보였지만 윤석열의 속내를 모르고 있던 국민들이 윤석열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속았구나 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공정과 상식, 정의와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윤나땡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장모 최운순의 선고 공판이 의정부 지법에서 있었습니다. 350억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형으로 기소된 최운순에게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표창장만 아니면 매우 관대한 처벌을 내립니다. 욕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의정부 지법 형사 8단독 박세왕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했다. 잔고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판사 같습니다. 사문서 위조를 자백했고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그 부분을 참작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보석 죽인 상태를 감안해 법정 구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준 김건희 회사 직원으로 알려진 김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국에는 검찰과 재판부가 봐주기 수사와 기소를 하고 판결까지 했다는 비판에서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식이면 어떻게 표창장 위조 의혹이 징역 4년형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 사법부는 이런 일련의 판결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을 해야 합니다. 수백억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행사까지 해서 이득을 취했음에도 징역 1년이면 앞으로 대한민국 사익꾼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례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수백억 수천억씩 위조 잔고 증명서 만들어서 행사하고 이득을 취한 뒤 나중에 자백하면 기껏해야 1년밖에 나오지 않는데 어느 누가 이런 방식으로 사기치지 않으려 하겠습니까? 악질 중에 악질 범죄를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하는 법원의 판단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윤석열의 파워가 센 것인지 아니면 카르텔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된 것인지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된 이런 꼴을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구속도 안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위 두셨습니다. 검사 사위 하나 없는 일반 서민들 억울해서 잠도 못 잘 듯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어제 세월호 막말로 세월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던 전 국임당 의원이었던 차명진의 재판도 있었습니다. 차명진의 막말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회쳐먹고 찜쪄먹고 뼈까지 발라먹고 징하게 해쳐먹는다는 그러한 막말 등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재판부는 차명진에게 세월호 유가족 126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손해배상 명령을 판결했습니다. 1인당 100만원이면 총 1억 2600만원인데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1인당입니다. 고로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인원이 126명이니 저렇게 판결한 것이지만 제외된 다른 가족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단위는 5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0명만 되어도 손해배상할 금액은 10억이 되는 것입니다. 고로 차명진은 파산 위험에 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나게 뿌려댔으니 그 대가는 거두어야지요. 그런데 힘없는 차명진은 이렇듯 돌려봤는데 힘있는 저들은 꼭 피해간다는 현실이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돌려받게 될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20대 대선이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끝이 나면 아마도 많은 것들이 원상회복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도 힘차게 싸워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